2024 청원생명축제 폐막 기념 콘서트 오창 미래지 테마공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92세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나는 마지막에 웃는 게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게 더 좋은 인생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열흘간 진행된 2024 청원생명축제처럼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행복 그리고 여유를 마음껏 즐기면서 자주 웃는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보이스로 무대를 가득 채워줄 프로 신동 진욱씨의 무대 만나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오면서 피가 살짝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 관객분들과 우리 시민분들과 또 팬분께서 비를 맞지 않을까 되게 걱정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날씨도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조금 추울 것 같았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죠? 네! 날씨 너무 좋죠, 오늘? 네!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청원 생명축제 이렇게 폐막 콘서트에게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팬분들, 우리 시민분들, 관객분들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제가 또 이렇게 초대된 거는 우리 이범석 시장님과 또 김은기 의장님께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 이범석 시장님과 김은기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음 축제는 또 자동으로 제가 이제 오면 되는 거죠? 왜 아무 말을 안 하세요? 네, 또 믿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 믿어도 되죠? 우리 여기서 확답을 듣고 가야 돼. 그죠, 여러분? 믿어도 되죠? 끄덕끄덕 하셨어요, 우리.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많이들 아실 만한 노래들로 묶어봤습니다.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소리 좀 조금 더 키워주세요.
멈추지 마세요. 축제인데 또 여기에서 뭐 맛있는 먹거리도 있을 것이고 특산물도 많이 있잖아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또 여기 또 청주도 청원생명 축제인데 특산물도 많이 보셨고요. 또 많이 사셨죠? 왜냐면 제가 축제를 가면은 항상 이렇게 특산물들이 많더라고요. 특산물들은 그 지역에 가서 사야 돼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좋은 걸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다음 곡은 이제 마지막 곡인데 신나는 곡으로 이제 좀 신나는 곡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다음 곡은 뭐 여러분 상황에 맡기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곡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음악 주세요.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보이네. 걷고 있네. 자, 여러분 어떻게 저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요? 아, 또 크다, 크다. 아,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팬톡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곡부터 하고 네, 진행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신 우리 시크루드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 자리를 남아주신 우리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곡 신나는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지금 씨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 주세요.